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건강에 좋은 10대 푸드 중 하나가 바로 강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황, 울금, 커큐민 등 이러한 영양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항염 작용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치매, 당뇨,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황, 울금, 커큐민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할 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강황과 울금 그리고 커큐민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황과 울금은요, 학명이 커큐나 롱가라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강황과 울금의 정확한 차이를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강황은 이 커큐마 롱가의 뿌리줄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울금은 뿌리줄기 아래쪽으로 덩어리 모양으로 생긴 덩이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즉 같은 식물이지만 부위가 다른 것이죠. 그럼 커큐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더 알려진 것은 강황이고요. 보통 건강에 대한 논문에서 언급되는 커큐민 성분은 주로 강황 추출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울금에도 분명히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10월에 울금과 강황의 학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명칭을 강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강황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사실 건강에 좋은 성분은 바로 강황에서 추출된 커큐민입니다. 이것만 따로 농축한 것이 커큐민 영양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큐민 영양제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분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황은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실 경우에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식사 후 바로 드시면서 상태가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커큐민 영양제 주의하셔야 할 경우 두 번째는요, 바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커큐민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술을 앞둔 경우라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커큐민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큐민 영양제 주의하셔야 할 경우 세 번째는요, 바로 담석이나 담도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 커큐민의 작용 중에 담즙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죠. 담즙이 잘 만들어지면 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또 강황을 잘 챙겨 먹은 경우 알코올 분해 효소도 잘 생성되어서 간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커큐민을 하루 80mg씩 4주간 먹은 결과 간 손상 수치 ALT가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국내 연구도 있었는데요. 음주를 즐기는 남성들 대상으로 매일 강황 분말 2 내지 3g을 8주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간 손상 수치들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큐민은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담낭 활동을 도와줘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작용이지만 담석이 있거나 담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담즙 생산이 많아지면 담즙이 장내로 빠져나가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죠. 이러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커큐민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하실 경우 네 번째는요, 바로 당뇨나 고혈압 또는 항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건 주의해야 한다기보다는 이 커큐민의 작용이 혈당과 혈압을 낮춰주는 도움이 되고 또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다 보면 그 효과가 너무 커져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일 커큐민 영양제의 작용으로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함께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을 충분히 드신 상태에서 커큐민을 드셔서 그 효과가 상승되면 오히려 저혈당이나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혈당 혈압을 체크해 보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러한 약을 잘 조절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커큐민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혈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2012년 당뇨 관리 저널이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있었는데요. 당뇨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전당뇨가 있는 사람들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커큐민을 투여했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 즉 가짜 커큐민을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 후에 당뇨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커큐민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당뇨로 발전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요. 위약 그룹에서는 16.4%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커큐민은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커큐민이 혈당 및 혈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의 응고를 막아줘서 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작용들 덕분에 정상인 분들은 평소에 자주 드시면 좋은데요. 반대로 혈압약, 당뇨약 또는 항공제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타임스 선정 10대 푸드 중 하나인 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성분, 즉 커큐민이죠. 이 커큐민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죠. 그러다가 어디가 아프거나 병원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음식 또 좋은 영양소 잘 챙기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